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송초로 울산시장을 긴급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을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추미애 두 진영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송초로 울산시장, 그동안 뭐 곧 소환조사는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좀 긴급하게 이렇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아마 검찰 인사를 앞두고 뭐 수사팀에서는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각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김태원 그 부장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상당히 극찬을 많이 했는데. 예, 맞아요. 수상 경력이 많고 아주 수사 잘한다고요. 예, 예. 근데 그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상당히 이번 주에 그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사에 결국은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남겨놨죠. 그래서 이게 그 부장이 바뀌더라도, 예, 검사가 바뀌더라도 후임이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수사의 급빛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문재인이하고, 예, 그다음에 송철호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입니다. 예. 조국 세 명이 결국 이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죠, 김기현을 죽인, 예, 이런, 예, 3인 성호, 예, 세 명이 모여 가지고, 예,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서 김기현을 죽인 이런 게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송철호 조사하고, 그럼 이게 남아있는 게 조국, 그리고 이제 그 임종석이 남아있죠. 임종석이 다 신분을 맺기 때문에. 근데 황운하도 오락에도 지금. 황운하도 이게 빼고 있는 것 있지만 같은데. 소환은 미리 했고요. 예. 지금 소환 안 한 사람 중에는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문재인은, 예, 뭐 서면 조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제가 저번 방송에서 문재인을 빼고는 이 사건에게 동기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육하원칙에 따라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도 이게 그 주범으로 표기는 될 수밖에 없다. 동기가,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있을 그 인사를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새로 수사팀이 바뀌면은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최강욱이도요. 최강욱이도 이게 소환을 계속 불응하고 있죠. 예, 공직기강 비서. 예. 예. 그다음에 그 송철호 사건에서 압수수색을요 일주일째 거부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죠. 김영식, 예, 법무비서관하고, 예, 계속해 자료 달라.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예, 법원에 재발부도 안 하고, 예, 기존 영장이 적법하다. 예. 자료를 이게 달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요구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 뭐 김영식 법무비서관이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조건 이게 추미애나 이성윤이만 믿고 끝까지 이게 버텨가지고 중간간부 바꾸면 유야무야 되겠지, 이런 이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말 큰 착각이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그 중간간부 잘라봐도 수사는 이게 그대로 원칙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강욱이는 소환조사 없이 바로 업무방해로 기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거부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게 그 지금 판사들도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강제로 수색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송초로 오늘 소환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서는 마지막 쐐기를 확 박아놓겠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이걸 유야무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쐐기를 박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장관도, 예, 이 울산 사건하고는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미 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고발한 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배당권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수사 지휘권 있잖아요. 예. 추미애도 이제 이걸 또 허지부지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이게 그 언론도 검찰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예, 그다음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구도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판관이나 수사관이 될 수 없다.
예. 이게 바로 자기 사건 관여 금지의 원칙은요. 로마법부터 확립된 법원칙입니다. 예. 춤에도요. 제가 이렇게 한 네 건 정도 지금 고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고발을 갖다가 허지부지 해서는 안 되고 본인에게 철저하게 더 엄정하게 내를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에 응해야 되고 아마 이제 저는 윤석열 총장이요. 워낙에 이분은 원칙주의자, 헌법주의자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이거 추미애든 청와대든 뭐 누구든 두 눈을 감는 거예요. 항상 정의의 법의 정의의 여신은요. 두 눈을 감고 있어요. 윤석열도 두 눈을 감고 오로지 그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대로 청와대든 추미애든 수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은 과연 송철호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 송 시장이 어쨌든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 네.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하명수사로 해서 쫓아내고 본인이 네.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깊숙이 관여를 했어요. 네. 뭐 공약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다면 검찰은 송철호를 기소를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99.9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저는 100에 가깝다 봐요. 아, 그래요? 수학이 99.999로 나가면 100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해 놓고 기소 안 한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송철호도 나름대로 거물급입니다. 민선 광역시장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에게 소환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 안 하면 그럼 그러니까. 역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검찰한테 바로 비난이나 역풍이 불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기소를 전제로 소환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민선 시장이니까 뭐 불구속 기소해서라도 예. 당신에게 충분히 다투봐라. 예. 그래도 이게 유죄가 되면 뭐 법정 구속하든지 구속 불구속만 남아 있는 거지. 기소는 이게 당연히 그게 전제 안 되고 소환한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생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우선 뭐 검찰 내 분위기가 지금 아주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미 부장 그 김웅 예. 부장 검사가 이렇게 이프로스에 글을 예. 올리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일반 뭐 시청자들과 국민들도 상당히 감은 잡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라인 예. 또 추미애 문재인 라인, 그게 친문 라인 간의 그러한 갈등 양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검찰이요, 완전히 두동강이 났는데, 이걸 이게 5대5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두동강은요, 첫째는 이제 그 청와대, 그 다음에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 이성윤이라고 있잖아요. 예.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청와대, 추미애, 이성윤으로 이어지는 이게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봅니다. 정치검찰. 예. 요거는 이제 그 10에서 20% 정도. 예. 아주 이게 소수입니다. 10에서 20% 정도. 이 한 부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사단을 네. 포함해가지고요. 대다수 80, 90%의 뼛속 검찰이라는. 저는 이게 철저하게 뼛속까지 완전히 검찰주의자들 있잖아요. 예. 윤석열 사단 포함해서. 예. 이런 이게 두 부류가 지금 이게 완전히 폭풍전야. 폭발 직전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에 윤석열 사단하고 청와대 수하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검찰하고 저는 이제 뼛속까지 검찰, 뼛속 검찰을 하는데. 근데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은 이게 결국 윤석열 사단, 뼛속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게 그 권력의 싸움은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지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국민의 지지가 추미애, 문재인, 이성윤한테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윤석열한테 갑니까? 그거는 이게 보나 마나죠. 여론조사. 따라서 저는 윤석열 사단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16일에 예. 윤석열 총장 주재로 반부패 수사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의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그게 이제 반부패 이번에 강력부장으로 온 사람이 심재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잡으러 온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사람 혼자 말하자면은 이것은 3인 회의에서 그러니까 백원우, 박형철, 조국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거고 정무적 판단 사안이라겠고 불구속 기소 내지는 이건 무혐의 주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그 수사 검사들 또
동부지검에서 왔던 그 차장검사랑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반론을 펴면서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요. 뭐 심재철이는 제하고 근데 제가 1학년 때 그분 형이 제가 형형합니다 지금도. 아 그래요? 네, 3학년이었고요. 그 사람 제가 근데 그 선배가 주사파 운동권 유명하거든요. 조국이하고 틀려. 조국이는 산호맹이고 PD. 네. 심재철은 NL이라 해가지고 주사파 운동권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1학년 때 뭐더불어 많이 따라다니고 이분이 이제 전향해서 검사가 됐을 때 전향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원주에 있을 때. 저도 원주에서 군대 생활 법무관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고 친한 예. 사이인데 너무 이게 저는 청와대나 추미애 어떤 주구처럼 개처럼 이게 변해버렸는데요. 그때 그 됐어요. 분위기는요. 완전히 심재철 반부패보자 혼자 왕따 당하는 분위기고 실제 그때 그 검사장 자리만 보면 최근에 그 추미애가 몇 자리 바꿨잖아. 예, 예. 다른 분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면 검찰에 보면 검사장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장급들 있잖아요. 과장급들,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임 연구관이라고 있다고만요. 대검에. 바로 밑에 자리죠. 차장검사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미애가 그 자리를요, 대검에 8자리를 바꾸려고. 이번에 공모했잖아요. 예. 부장검사급 할 때 8자리. 그랬더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대검의 과장급 8자리는 그대로 남겨두라. 이렇게 지금 추미애한테 예. 통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게 바로 검찰의 판도예요. 심재철 혼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검사는 그게 당신이 검사냐. 이런 식의 항변할 정도로 지금 검찰 분위기가 완전히 아까 제가 거의 뭐 9대1을 했잖아요. 그런 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18일 날 아마 대검 과장급 예. 어떤 분의 그런 상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 자리에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터져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렇게 예. 밑에 예. 뭐 검사들이 치받은 것 같아요. 예. 되게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극상이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난번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송경호 3차장이 또 들이받았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재철에 대해서 뭐 제가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공정하게 평론하면요, 이분이 반부패 수사부장 할 급이 아니에요. 아, 한 번도 특수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폭탄주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모든 주위 사람 다 통틀어서 제일 셉니다. 아 그래요? 안주가 녹기 전에. 텐텐줄 해서 소주를 가득 채우고 맥주를 가득 채워서 다 짜를 묶고 저녁을 시작하는 분인데 그게 반주구만요. 예, 항상. 근데 이분이 강력 부장만 두 번 했죠. 한 번도 특수부 수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옛날에 정은호 게이트에 최유정 변호사 그 비리 있었잖아. 거기 연루돼가지고 자천자천만 되다가 실제 그 큰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현 정권 들어서 전라도고 전주에 넣었으니까 전라도고 그다음에 조국이 서클 후배고 또 필에서 조국이 잡지도 후배고 그다음에 그 남부지검의 1차장 하면서 패스트트랙 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까지 기소하고 아, 예. 그다음에 추미애가 청문회 할 때 대변인 오고 그다음에 박상기 때도 대변인 하고 이래서 반부패 대검에 온 거 아닙니까? 제일 핵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빅3 자리 예, 하나죠. 본인에게 자기 소신과 양심보다는 자기 이제 은혜를 베풀어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혐의를 주장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로 밑에가 홍석조. 바로 이제 그 상가집에서 예. 그대로 이게 그 심재철한테 들이박아버린 이 사람도 이게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아주 이게 운동선수 출신들이 조금 뭐 가계한 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 한양대 나왔어요. 수미 후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당신이 이게 완전 검사냐. 원색적으로 이게 들이박으니까 조금 전에 추미애가 보니까 난동을 부렸다면서 장삼 이사도 안 그런다고 장삼 이사 일반인들도 이게 상사한테 안 그런다고 오히려 이제 홍석조 검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추태가 개탄스럽다고 그랬는데 그런 추태를 안 일으키도록 인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대학살 그렇습니다. 숙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청을 해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에 청와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도둑이 포조를 잡아버린 말도 안 되는 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해놨는데 말도 안 되게 무죄 주장을 하니까 그들에게 반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오르기 자기들을 반성해야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검찰을 비판하는 거는 이것도 이게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검찰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거의 없었던 네. 사안 아닙니까? 뭐 예. 전반적으로 어떤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검사들 전체가 뭐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든가 하지 상하관계 바로 직속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고 하는 일은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상가 분위기를 봤더니요. 예. 아마 이제 그 대검의 간부들이 쭉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두 패로 나눠졌다면서요. 요 자리는 이제 좀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예.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1월 8일 날 검사장 대학살하면서 전부 이게 추미애 라인이 다 부정을 왔잖아. 예. 그 잠깐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옆자리 가니까 전부 이게 윤석열 사단 뭐 1, 2, 3차장부터 우리 송경호 있잖아요. 예, 예. 송경호는 이성윤한테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어가지고 항명한 사람 있잖아. 그건 제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송경호부터 신봉수, 김태은 하다못해 이게 동부의 이정석 이런 윤석열 사단이 와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한 시간 넘게 있으니 심재철이가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 올라하니 예. 보통은 이게 검사장급이잖아. 예. 옮겨오면 자리 하나 비껴줘야죠. 근데 아무도 안 비껴준 거야. 일반 회사에도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예. 선배 뭐 이렇게 오면은 자리 예. 비껴줘서 이렇게 다른 자리로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 있는 밑에 검사들이 멀뚱히 눈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 끝에서 자리에 앉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양석조, 제가 홍석조가 아니고 양석조 검사가 예, 양석조. 바로 이제 그 심재철 검사에 대해서 양석조 검사죠. 예, 예. 예, 예 양석조. 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망신을 크게 샀다고 봐야죠. 자기는 지금 뭐 추태를 벌였다건데 추태 인사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주 데미지가 크게 입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근데요. 검찰 중에 추미애를 진심으로 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고 정치인인데 검사 중에 누가 있냐? 전에 그 김웅 아까 부장 예, 그분도 부장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희도라고요. 대검찰청에 감찰하는 과장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도 이게 나왔지만 실제 검사들이 이 프로스라고 검사들은 이제 그 실명으로 글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 김웅 검사나 글을 비판했더니 이 프로스에 예. 전체 검사가 한 2,250, 한 2,300 돼요. 우리나라 검사가. 그 중에 600명이. 뭐 700명 정도 네. 이렇게 올렸죠. 그때가 처음에 600명이 좀 더 늘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변이 우리 여기 유튜브에 나왔고 한 이렇게 한 20만 가까이 올라올 때 하는 댓글 정도 숫자입니다. 저는 이게 그 댓글을 네. 보고 네. 법무부가 이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럼 이게 인사 불이익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용기 있게 댓글 다는 거. 이게 바로 검찰의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검찰로서 닥친 가장 큰 일은 오늘 오후에 예.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고 내일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추미애로서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다소 태도를 누그러뜨려서 뭐 직제 개편안도 뭐 검찰 쪽 의견도 반영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수사팀 해체, 완전 해체라는 소리까지는 안 듣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내일 인사가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근데 이거 항상 말하지만 현 정권이 검찰을 죽이는 3단계 시나리오가 있다. 아 그래요? 1단계가 제가 그러잖아요. 1월 8일 검사장급을 죽이고 예. 그다음에 2단계가 내일 모레 윤석열의 수족 손과 발을 자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윤석열을 직접 죽인다. 공수처 예. 만약에 도입된다면 이게 3단계 제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했고요. 내일 아마 이게 인사를 볼 때 저는 이제 그 청와대나 추미애가 가장 미워하는 오적을 보면 돼요. 오적을 예. 뭐냐면 이게 부장급이 핵심이거든요. 부장급은 세 명을 딱 보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게 송출하는 김태은 공공부장 있잖아요. 예, 김태은. 예, 김태은. 그다음에 조국 개인 비리를 탈탈탈 털은 고영권 예. 반부패 부장 있죠. 또 동무지검의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동부의 복싱 전에 이정석 유재숙 건이죠. 예, 예. 유재숙 건 예. 이정석 예. 이 핵심 부장 세 명을 어떻게 하는가? 과연 이게 살려두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차장은 3차장 항명했던 송경호. 예. 그 다음에 지금 2차장 지하는 신봉수. 예. 그게 5명이에요. 예. 이 5명을 죽이고, 지금 이게 그 가장 추미애나, 그 다음에 그 이성윤의 오른팔은 진재선입니다.
진재선. 이 사람이 검찰 과장이에요. 검찰 과장이 자기의 모든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그 위에 검찰국장이 이성윤이잖아. 예. 그래서 진재선이를 만약에 차장으로 2차장이나 3차장이 박아버리면 이거는 정말 인사 심각한, 가장 심각한. 진재선도 이게 전라도 익산입니다. 전부 이게 요직을 다 이게 전라도로 물갈해버리면 왜, 아주 심각한. 왜 호남 쪽에다 그렇게 많이 칼자루를 줍니까? 지금 이게 호남 사람... 출신 아니고는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당신들은 칼잡이 해라. 옛날에 뭡니까 그 죄수들 죽일 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호남한테만. 아마 자기들은 이제 손에다 피 안 묻히고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이게 호남 출신들을 청와대에 마이크 특감반으로 그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무래도 이게 진보 좌파 정권이 좀 이게 검찰에서 호남이 소외된 면도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용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조각이 나버린 이런 케이스인데 그 다섯 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면 물론 이제 그 왜 수사부서도 다 없애려 하다가 몇 개 살려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섯 명 중에 한두 놈은 눈치 봐서 한두 명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다섯 명을 다 쳐버렸다.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심각한 겁난이 예상되는 거죠. 검찰 뭐 일부 인사들이 핵심 자리에 호남 사람들이 간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김웅 부장검사도 얘기했잖아요. 영광은 순간이다.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이 망나니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칼자루 쥐어주는 것은 자기들은 딱 빠지고 우리는 뭐 그때 손 깨끗했어.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정권만 바뀌면은. 맞습니다. 자기 정권 내에서 승계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한테 전부 지금 칼자리를 맡겨놓고 망나니 역할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윤석열 말처럼 오로지 국민하고 헌법을 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나 권력을 바라보고 가면요. 네. 문제가 있고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영남일보에 칼럼을 하나 기고했거든요. 칼럼의 제목이요. 법 위에 선 청와대. 예. 법치 파괴의 진앙지다. 저는 이제 그 청와대가요, 법 위에 서가지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쓴 게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가파식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 여기 판사들죠. 판사들 보면 이게 2판, 4판, 야단 법석이라는 진보판사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사이트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강욱 있잖아. 예. 완전히 이것도 막가파식으로 압수수색을 안 가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인사를 다 주도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가 인권 침해 당했다고 막 청원 들어오니까 이걸 이렇게 인권에 이첩을 해가지고 인권이 보면 박찬운, 박찬운이라고 문재인이가 13일에 임명한 사람 있잖아. 예. 이 사람 임명하니까 조국이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무리하게 일소위 위원장 시켜가지고 조사하면 그럼 이게 윤석열 검사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예. 인권 침해했다고. 이런 게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지적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검사들도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지. 그럼 지금 이게 권력은 항상 권불 뭐 10년이 아니고 요즘 이게 권불 3년 5년이죠. 금방이 끝날 정권에 저는 이게 붙어가는 부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검찰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설 전에 있을 2차 검찰 인사 대학살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 한다면은 겁난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말 친문 검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립 무언의 경지로 빠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